네, 안녕하세요. 저 28살 경소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강원도 영월에서 힐릿이라는 건강식품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월로 오기 전에는 판교에서 학생 창업으로 이제 건강식품을 만드는 일을 했었는데요. 식품을 만들다 보니까 원재료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생겨서 원료를 직접 재배해서 건강식품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고민을 하다가 어느 지역으로 갈까 많은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도 갔다가 뭐 충청도도 갔다가 이쪽 저쪽 고민을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하필이면 강원도 영월로 오게 된 이유가 강원도에서 춘천 다음으로 청년 지원을 가장 많이 해주는 곳이 영월입니다. 그래서 청년 사업단이 생겨서 이제 외부 청년들이 들어와서 정착해서 살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서 같이 성장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이제 영월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저는 영월에서 일단 벌나무와 새싹보리를 재배하고 있고요. 이제 이 재배한 새싹보리 같은 제품, 원료를 활용해서 새싹보리 젤리스틱 같은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밖에 건강식품들을 좀 만들어 보려고 강원도에서 나는 이제 특용 작물이나 산나물들을 이용해서 건강식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월에서 일하면서 가장 좋았던 건 일단 출퇴근 스트레스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 시간도 한 5분, 10분이면은 뭐 관공서나 은행 이렇게 볼일을 볼수 있는 곳들이 다 많기 때문에 뭐 이동하는 데 스트레스는 없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좀 조용하고 평화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을 하기보다는 평화롭게 혼자만의 싸움을 한다고 할까요? 네, 그런 면이 가장 좋습니다. 참고로 제가 여기 처음 와서 이제 농업 경영체를 등록을 해야 돼서 이장님 사인을 받았어야 됐는데요. 제가 이장님을 알지 못해서 처음에는 이제 농협에 물어보고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이제 외부에서 온 사람이라고 굉장히 낯을 가리시고 저를 조금 꺼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사인을 받지 못하고 한몇 개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다시 이장님 사인을 알아봐야겠다라고 동네 분들을 수소문을 했는데 이장님이 바뀌셨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금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했는데 여기 이제 당나귀를 키우시는 대표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대표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혹시 제가 농사를 짓고 있는 흥얼리의 이장님을 알고 계시냐라고 여쭤봤더니 알아봐 주겠다고 하시고 이제 가장 친한 이제 스님께 이제 여쭤본 거죠. 네, 스님이 그 동네 꿀벌 농사를 지으시는 이제 퇴임하신 교장 선생님이랑 친한데요. 그 교장 선생님과 어릴 적 친구가 지금 바뀐 이장님이라고 하십니다. 당나귀 아저씨에서 스님, 스님에서 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에서 이제 이장님까지 찾아뵙고 사인을 받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한 달이 건너서 다 아는 사람인데 그 아는 사람들을 이제 만나서 친분을 쌓고 가까워지기까지는 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좀 불편하기도 하고 조금 낯선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20년도에 이제 농업 기반으로 해서 이주를 해서 이제 20년도에 수확한 작물들을 가지고 21년도에 이제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서 꾸준히 매출이 늘어났는데요. 처음에는 뭐 하루에 진짜 한 개만 팔아도 정말 기쁜 그런 경험을 했었고, 이제 그게 쌓이다 보니까 1년에 한 1억 정도씩 하다가 올해는 조금 성장해서 3억 정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사업을 처음 하면서 꿈이 40살에 은퇴하는 거였거든요. 만 40세에 이제 경제적인 은퇴를 하고자 하는 꿈이 있었는데, 서울에서는 이거 내가 할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영월에 내려오고 나니까 할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곳에서는 서울만큼의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자리를 잡아서 내가 이제 돈을 벌게 된다면 40살에도 은퇴를 할 경제적으로 은퇴를 할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좀 실현해 보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또 좋은 점중 하나는 이 체육 시설이 잘돼 있다는 겁니다. 뭐 수영장, 테니스, 축구,
축구, 야구, 뭐 승마까지 다할수 있는 곳이라서 제가 그동안 못했던 여가 생활들을 즐길 수 있는 곳이라는 게좀 장점입니다. 아, 그리고 강원도에서 이제 춘천 다음으로 청년 지원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바로 이 영월인데요. 청년사업단이라는 곳이 생기면서 이제 외부 청년들이나 지역의 청년들이 자신의 좀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지원 사업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컨설팅이랑 뭐 1대1 멘토링도 진행해 주시고요. 이제 비즈니스를 어떻게 이뤄나가면 좋을지 그런 교육부터 지원까지 좀 다양하게 넓혀서 진행을 하고 있는 점이 저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뭐 친구들을 한 6개월에 한번 연락하고 만나더라도 정말 반갑고 우리의 인연을 계속 이어간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영월에 와서 처음 느꼈던 거는 2주에 한 번씩 연락을 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과의 인연을 이어가지 않으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한다는 점이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연락을 안 드렸더니 이제 유학 간줄 알았어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아, 그걸 듣고 나서, 아, 여기 분들이랑은 좀 가깝게 지내려면 못해도 2주에 한 번씩은 안부를 묻고 만나서 식사를 해야 된다는 점이 저는 조금 낯설면서도 불편하더라고요. 일단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이제 농업기술센터의 청년 창업 후계농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이제 농지를 구매해서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 지원 사업을 받고, 서울에서 이주를 해왔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5천만 원 정도였는데, 이 동네에서는 5천만 원 정도 가지고 이제 전세를 충분히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받아서 일단은 내려왔습니다. 이제 청년사업단 같은 곳에서 이제 뭐 창업 교육 같은 거를 받으면서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지원 사업을 받아가면서 저는 여기에 지금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월에 오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했던 건 아니었고요. 처음에는 아, 내가 여기서 한뭐 2, 3년 안에 열심히 바짝 벌어서 다시 이제 서울로 돌아가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막상 이곳에서 2, 3년을 지내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게 평화롭다는 겁니다. 저는 영월에 온 것을 굉장히 만족하고, 지금은 사실 다시 서울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일단 농사를 지으러 오실 거면은 이제 농업기술센터에 찾아가시고, 사업을 하고 싶다 하시면 청년사업단에 찾아가 보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이곳의 장점이 이제 관공서에 계신 분들이 외부인을 유입하는 것에 대해 조금 노력을 많이 하시는 편이라 굉장히 우호적으로 많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일단 와서 상담을 받으면은 서로가 소개를 시켜주고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이 구체적인 루트를 정해주시기 때문에 일단 무작정 내려오셔서 관공서로 찾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굳이 아등바등 살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이곳에서도 충분히 만족하고 살수 있기 때문에 굳이 서울에서 빡빡하게 살기보다는 이곳에서 조금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더 누릴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내려와서 한번 지내보시는 것을 조금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영월에는 외부에서 오신 청년분들이 꽤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월로 오셔서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경험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